먼저 우리 모두가 존경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강인의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축하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. 큰 박수로 세상 감사드립니다. 한센대학교의 출발은 기독교의 하나님의 성의 신학교로 출발한 것입니다. 40여 년 전에 기독교단 하나님의 성회가 군포에 땅을 사고 학교를 이전했을 때에 이 학교에 들어가는 막대한 그 경비를 교단에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안 되니까 우리 조기 목사님에게 학교를 부탁하셨습니다. 조기 목사님께서 제 2대 이상으로 취임하시면서 한세대부가 장족의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. 주임 목사님께서 이상이 되신 이후 지금까지 저희가 건물을 기증하고 또 여덟 개에서 기금을 내는 금액이 합쳐서 한 700억 이상 넘는 것 같습니다. 주임 목사님께서 그렇게 그 이 학교 동네에서 많은 인재들이 양성된 것을 기도하신 가운데 꿈꾸셨기 때문에 한세대학교에 저는 아낌없이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. 목사님께서 청하시기 전에 5월 달에 저를 부르셨습니다. 그 당시 모든 조기 목사님의 뜻은 그 둘째 아드님이신 조민재 국립의장을 통화해서 다 전해졌는데 회장님을 부르시고 저를 부르시더니 이 목사, 내 집사람이 지금 아파 누워있는데 자네 부부가 이 학교를 다시 맡아서 잘 세워야 되겠다 말씀하셨습니다. 그때 제 집사람은 사모님이 아프신데 제가 그 직접 불만한 것이 지금 마땅하지 않습니다. 고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 그해 7월 21일 날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쓰러지셔서 1년 2개월 동안 투병하시고 2021년 9월 14일 날 천국에 가셨습니다. 주목생 아직 저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이 한세대학교가 잘 되게 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. 1년 전에는 또 저를 부르셔서 영산 신학원이 지금 어려우니까 교육에서 참 맡아서 잘 관리해달라고 하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. 그 보면 우리 조기 목사님의 관심은 많은 인재들이 양육되어져서 한국과 세계에 공헌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. 하시던 것 같습니다. 또 목사님 사모님이셨던 우리 김선혜 총장님께서 20년 동안 정말 헌신을 노력을 다해 이 한세대학교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 성장하는데 크게 헌신하고 기여하셨습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은 모든 역사적인 그 발자취를 저희가 잘 기억하면서 목사님께서 남겨주신 말씀을 잘 받들어서 오늘 한세대학교가 새로운 총장을 이제 임명하고 모시면서 세워진 권학이념 그대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학교가 잘 발전됐는데 저희 여덟 순복음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돕고 또 모든 노력과 전화가 아끼자는 것을 약속드립니다. 무엇보다도 직전 이사장님으로서 가장 힘든 시기에 몸도 건강이 안 좋으신 수가 있더니 백학이 장로님, 직전 이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동안 한세대학교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교직원들 또 이래서 기도하신 모든 동문님들 또 지학생 여러분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들어서 조기 목사님의 뜻을 잘 계승해 나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리신 전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서 발전기금 전달식이 있겠습니다. 한세대학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지속적인 재정적 지원과 성도님의 기도 덕분으로 기독교 명문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.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세대학교의
어머니 큰 금액을 발전기금으로 기부하셨습니다.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께서 백인자 총장님께 기부금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. 다음은 한세대학교 김명든 이사님께서 감사의 뜻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당회장이신 이영훈 목사님께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패 여의도 순복음교회 의 진리 사랑을 실천하는 한세대학교를 위해 늘 많은 기도와 아낌없는 후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기부하신 대학발전기금은 이 교회의 고귀한 뜻을 받들어 유능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것을 약속드리며 한세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모아 이 패를 드립니다. 2024년 1월 16일 학교법인 한세대학교 이사장 김명전. 다음은 광고 시간입니다.